와우, 말벌들 부패네요, 부패. 말벌들이 벌통 앞에서 꿀벌들을 잡아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조금씩 빠져나오는 꿀물들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와, 이 녀석들 어떻게 하죠? 와, 옆에 있는 꿀벌들은 버들떠 보지도 않고 완전히 꿀물만 쫙쫙 빨아먹고 있습니다. 또 다른 통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이 말벌들, 나쁜 놈들, 미쳐 죽일 놈들, 죽이면 안 되죠. 지난번에 이곳에 말벌들이 침투를 해서 우리 꿀벌들이 물어온 꿀들을 다 파먹고 벌집을 텅텅 비게 만들어서 꿀벌들만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살짝 구멍을 놔뒀더니 오, 하루 만에 구멍을 더 열어서 쥐들이 드나들고 있네요. 아이고, 뭐 어떻게 문을 더 닫아줘야겠습니다. 지금 막 쪽쪽 빨아먹고 있죠? 완전히 닫아놨습니다. 오, 다행히 저를 공격하진 않네요. 이 벌통 안에는 분명히 말벌들도 있을 건데 어떻게 하죠? 구해줘야겠습니다. 말벌은 꿀벌만 물어가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꿀물을 축내고 있습니다. 꿀물, 꿀물이 귀합니다. 우리 말벌들이 꿀물을 물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말벌을 잡으려면 요즘에는 벌통 입구에다가 말벌 포획기 같은 걸 설치하는 것보다는 유인액, 꿀물, 그리고 포도즙, 또 참나무 껍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인액을 만들어서 꿀벌들을 잡으면 아주 잘 잡힙니다. 말벌과의 전쟁에서 꼭 승리하세요. 이 등검은 말벌 녀석들은 거의 11월 말까지도 활동을 합니다. 방심하지 말고 우리 꿀벌들로부터 말벌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아니, 우리 말벌들로부터 우리 꿀벌들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말벌 지키면 안 되죠? 네. 꿀벌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다시 이쪽, 네. 여기에 아마 꿀물이 살짝 흘러나오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출입구 쪽으로는 이 용감하지 못한 녀석들, 꿀벌이 들어가는 출입구 쪽으로는 가지도 못하고 중간으로만 이렇게 모여 들고 있습니다. 한 번에 그냥 왕창 잡을 수 있겠죠? 말벌들 잡으면 안 되니까, 죽이면 안 되니까 잘 유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